Times. 네, 기다리던 아재 시리즈입니다. 네, 알바네즈가 각성하고 만들었던 아주 대박 제품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총씨와 함께 아재를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예고를 드렸듯이 이거는 스쿼드 리바이벌 아니고요. 예. 이번 2021년에 새롭게 내놓은 시끈한. 네, 범용 세션 기타를 아예 표방해서 만든 기타 2204N 모델입니다. 네. 네. 딱 봐서 뭐 눈썰미 좋으신 분은 알겠지만 로즈우드 지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N 모델의 N이 무엇인가? 이제 저희가 그거를 찾아봤는데 N이 New의 N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새로 나왔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고 Non-Recessed라는 말의 앞에 그 N을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아마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네. Non-Recessed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Non-Recessed가 뭔지는 이따가 스펙을 다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재 모델 시리즈를 이제 그 나누는 그 모델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이서론님께서 한번 네. 저희 유튜브 댓글 달아주셔서 그것 덕분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22와 24는 이제 프렛입니다. 그래서 22로 시작하나 24로 시작하나로 프렛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204 모델은 22프렛이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0이 들어가면은 프리스티지 모델이 프리스티지 모델이 되면서 그게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 되는 거죠. 0이 안 들어가면 프리미엄이 되면서 200번대가 되고요. 그렇죠. 프레스티지는 2000번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가 붙으면 험버커 2개, 4가 붙으면 싱글 2개의 브릿지가 험버커, 6이 붙으면은 브릿지 험버커가 커버예요. 그래서 이제 2204다 이렇게 되면은 22프렛의 프레스티지 라인에 싱글 2개 브릿지 험버커 하나, 2402다 그럼 24프렛의 프레스티지 라인에 험버커 2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204인가요 지금? 네, 2204죠. 싱싱험의 프레스티지 라인에 이게 잠깐 프레스티지가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까 6이 커버라 그러지 않았어? 그러게요. 라고 그때 써 주셨는데 커버가 있는 것도 4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완벽하게 다 들어맞는 건 아닌 것 같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소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잘 모르고 네. 뭐 하여튼 이 정도만 알려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6이 뭐 요거랑 약간 좀 다른 경우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거 뭐 말고 나머지 대부분은 거의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204N 모델 오늘 하기 전에 기존의 204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렇죠. 뭐 제품 취급을 했죠. 네.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 기본 모델 와 가격이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이게 204 기본 모델이 2018년 12월 물론 뭐 오래되긴 했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돼가고 그립죠. 있기는 한데 그립다. 네, 그때가 그립다. 2018년 12월 그립다. 이때가 정가 자체가 10% 정도 더 비싸졌네요. 물론 이건 N 모델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할인가 기준으로 그때는 250 정도였고 오늘은 280 정도, 278만 원. 기타 가격 다 조금씩 올라요. 그렇습니다. 아재 기본 204 모델이 204 중 공사는 마샬 4방짜리 캐비넷을 의미한다. 선생님이 이런 한 줄평을 주셨고 은총씨는 이 가격이면 존서가 히따꾸리해진다고. 네. 히따꾸리한 것밖에 못 산다. 아, 존서 히따꾸리한 것밖에 못 산다. 이 가격이면 존서 히따꾸리. 그놈의 히따꾸리. 네,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할던 때였죠. 그때 2018에 쉑터가 있었다면 2019에는 아이바네즈가 있다. 이래서 9.5, 10.0, 9.5가 나왔었고요. 상막하게 받았네요. 엄청 받았죠. 그 다음에 204 이제 골드 컬러 한정판. 한정판 나왔을 때 요거는 선생님이 아이바네즈 복수, 은총 씨는 타노스와 아이언맨. 저는 사운드부터 디자인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적금. 역시 9.5, 10.0, 9.5. 그 다음에 헤이지 로즈 메탈릭 컬러. 이건 285만 원이었는데 선생님은 아재 블루스 기타, 은총 씨는 인우형의 앤더슨을 위협한다. 그래서 너는 장미보다. 네, 헤이즈 로즈였죠. 여기서 또 인우형이 막 던졌네. 네, 막 던졌죠. 그 다음에는 뭐 또 다른 컬러. 이것도 역시 9.5, 9.5, 9.5.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이거 뭐죠? 플레임 메이플 탑. 이거는 이런 게 오히려 점수가 또 떨어져. 9.0, 9.0, 9.0. 오히려 그냥 확실한 게 확실한 게 기본 모델이 9.5, 10.0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탑을 달리고 있는 스쿼드의 1위는 1위를 수성하고 있는 기타는 아재 2402. 네. 네, 이게 아... 85.67로 네, 현재 스쿼드 시스템을 돌린 후 1위를 계속해서 수성 중입니다. 이야... 선생님은 아스트라제네커. 네. 은총 씨는 줄 말고 버릴 게 없다. 저는 아이바네즈의 정수 이렇게 드려서 2021년 5월 24일 날 85.67로 현재 스쿼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4 N 모델.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이가 뭐가 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펙을 안 살펴봤죠, 우리 지금? 네. 네. 살펴보세요.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요. 네, 278만 9천원. 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4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엘더 사용되어 있고요. 넥은 아재 오벌 CGM 넥에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넥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곧도 매그넘 락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2mm 너비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의 머드 오브 펄 네, 다린 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28mm에서 305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존에 다 컴파운드 레디우스였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 지판 공률 반지름이 원래 단일 공률 반지름이었군요. 아, 원래 305mm 단일 공률이었는데 228에서 네, 305mm로 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판은 그때는 다 로스티드 메이플이었거든요. 네. 그때 썼던 것들이 전부 다 로스티드 네, 메이플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로즈우드가 네, 들어가 있다는 게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렛은 22 점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프레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픽업은 원래 하이페리온 픽업 세트였는데 그게 이제 포르투나로 바뀌었습니다. 세이머 덩컨인 건 동일하고요. 세이머 덩컨의 포르투나 험싱싱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에 얼터 스위치가 있어서 이거는 다이나 믹스 9이 가능합니다. 그죠? 험버커 두 개가 오히려 톤수가 더 많아요. 다이나 믹스 10이 되고요. 얘는 각각의 1단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 다이나 믹스 9이 되겠습니다. 자, 브릿지는 고도의 T1702B인데 원래 T1802가 사용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논 리세스드라는 건데 저거 갖고 와서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 리세스드라는 표현 자체가 그 매립이라는 표현이에요. 매립. 그러니까 논 리세스드라면은 매립되지 않은 오목한 부분이 없는 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리세스드는 오목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여기. 저기 밑에 브릿지 밑에 살짝 파져 있잖아요. 네. 저 부분이 이제 리세스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게 원래는 사실 암업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 네. 트레몰로 브릿지지만 아주 약간 암업이 돼요. 꽤 돼요. 저 리세스드 네. 되어 있는 네. 만큼. 근데 얘는 저 밑에 리세스드 된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예 매립이 없는 그냥 완전 맨판에다가 이걸 올려놨기 때문에 애초에 암 업 자체가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그게 이제 논 리세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피치 뭐 인토네이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뭐 요소는 될 것인데 이게 뭔가 약간이라도 저런 트레몰러 브릿지에서 아주 살짝 암업을 하는 버릇이 있는 분들한테는 약간 답답할 수 있어요. 이게 덜컥 이렇게 걸리는 네. 그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그래서 요거 세팅 가서 살짝 띄웁니다. 아, 살짝 그렇구나. 띄우면 이렇게 살짝 띄우면 이제 그 합적인 브릿지가 그... 요렇게 올라가면서 아, 요렇게 내려앉는 네. 느낌으로 네. 어차피 이걸 할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그렇죠. 우리가 합적인 암밍을 하려면 네. 그래도 약간, 아래로 해야 되거든요. 네. 아래 위로 약간 암업이 되는 느낌이면 네. 좋으니까 다운만 하면 그 느낌 좀 잘 안 나서 하실 때 그래서 스프링을 두 개를 뺀 다음에 지금 다섯 개 다 들어가 있는데 다 스프링을 살짝 빼셔서 장력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줄의 장력이 브릿지를 약간 들어올릴 수 있는 정도만 해놓고 약간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은 논 리세스드라도 약간의 암업이 가능하게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이나믹스 9 오랜만에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요거 문제. 네, 요 토글인데. 이게 이제 네. 그 토글을 올리게 되면은 그 저기가 그 시리즈 커넥트가 돼요. 싱글 코일이 시리즈 네. 커넥트가 되면서. 그 일단은 얼터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 볼게요. 얼터 네. 스위치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릿지는 브릿지 험버커 네. 그 다음에 2단을 하게 되면은 브릿지의 이너 사이드와 미들 네. 그 다음에 3단 놓게 되면 미들 하나 네. 그리고 4단 놓게 되면은 미들과 넥 두 개 그 다음에 넥 놓게 되면 넥 싱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터 스위치를 온한 경우에는 브릿지는 브릿지 험버커 이게 동일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가 빠지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2단 놓게 되면은 브릿지의 이너 사이드 하나 그 다음에 3단 놓게 되면
하면은 이제 미들과 넥이 험버커로 묶이는 거죠. 아. 그래서 쌍험이 되는 거예요. 쌍험. 그러면 다 들어오는 거죠. 네네네, 다 들어오는 겁니다. 4단 놓게 되면은 브릿지의 아우터 사이드와 그리고 넥 픽업 하나, 아. 네, 그리고 넥 놓게 되면 넥 험버커가 됩니다. 시원하네.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스 9이었던 거죠. 그래서 1, 2, 3, 4, 5 듣고 2, 3, 4, 5 들으면 됩니다. 네, 갑니다. 아. 왜 들어본 것 같지? 이 기타를 왠지 리뷰를 한 것 같아. 그렇죠. 아유. 자, 2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같은 거니까. 할게요. 다 들어온 거. 왜 그 다 들어본 소리 같지? 어, 기타 치는 기계네. 기타 치는 기계네. 이 멘트도 왜 한 거 같지? 어, 마샬. 맞아요. 마샬 기계. 마샬 기계. 왜 들어본 거 같지? 아, 어, 다 들어본 거 같아요. 좋다. 역시 로즈우드에서 오는 그게 있네요. 감성이. 이게 지겹지? 왜 이렇게 한 18개 듣는 거 같아? 이게 마음이 되게 좀 힘들지? 아유, 매크로야 매크로. 쌍엄. 왜 36개 듣는 거 같아? 원래 18개 들었는데. 어, 그렇죠. 원래 18개면 끝나는데. 오, 오 고생하셨어요. 네, 뭔가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아재는 왜 사랑을 많이 받았냐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밴더도 잘 물리고 마샬에서도 이게 둘 다 소리가 좋으니까 이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놀라운 범용성.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로즈우드의 이제 그 질감이 여기 이제 추가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뭐 메이플로 해도 이 톤의 가벼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게 잘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즈우드가 조금 더 녹음용으로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셨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아예 이 모델로 달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이킹 해볼게요. 하고 싶은데 암이 없어. 암 시뮬레이션. 넥을 꺾어. 어, 그렇죠. 이 암이라도 아쉬운데.
마샬 게인. 쉬운 쉬운. 마샬도 한번 그냥 게인 말고 한번 해볼까요? 게인 한번 쳐보세요. 그냥 메이킹. 네. 마샬 메이킹. 좋아요. 확실히 로즈드. 이야, 화려하다, 화려해. 마샬 날개 정신. 와, 좋다, 좋다. 좋아졌다. 더 아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느낌 있는데 이게 뭐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좀 더 화려해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판이 전부 다 모든 모델이 거예요. 로스티드 메이플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도 느낀 게 가격을 좀 찍어 누르면서 최대한 뭐 예를 들면 화려한 탑 올라가는 것도 아끼고 근데 이제 로즈우드가 이제 단가가 올라가니까 메이플로 해서 약간 본명 기타로 이제 가격을 눌러서 이렇게 보급하려는 게 아니었나라는 이제 저 혼자 추측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 뭐 로스티드 메이플도 공법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그 단가에서 막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진 않을 거라 그 로스티드 메이플로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로즈우드가 나오니까 로즈우드가 수급이 좀 어려웠어요. 아 맞아 수급이 네. 맞아 그래서 사실 맞아요 가격 때문이 아니고 사실 수급 때문이었는데 이게 그냥 로즈우드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냥 아이 속 시원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맞아. 확실히 이 브릿지 때문일 수도 있어요. 딱 붙어있는 브릿지 때문에 근데 그게 뭐 사운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고요. 제 생각에는 사운드에 과연 그게 뭐 어떤 뭔가 다른 포인트의 영향이 있을까요? 뭐랄까 전달력은 조금 높아졌겠죠. 딱 붙어있으니까. 네네네. 톤 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피지컬적인 안정감적 그런 건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로즈우드에서 오는 조금 더 진하고 화려한 그런 사운드가 우리가 아재에서 뭔가 은연중에 갖고 있었던 메이플에 대한 아쉬움을 좀 해소해주는 그런 것 포인트가 같아요. 아재가 항상 그거였잖아요. 왜 로즈우드는 안 나오나. 맞아요. 근데 그런 포인트가 확실히 만족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하이페리온보다 뭐 포르투나가 좀 더 뭐 세션 기타에 잘 맞고 더 좋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이페리온 세트도 워낙에 좋았었고 예. 그리고 포르투나가 뭐 더 좋다 뭐 덜 좋다 이걸보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다른지도 잘 모르겠어. 성향 자체도 막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다이나믹스 10 뭐 9 이런 사운드들 너무너무 잘 맞춰주고 나는 있고. 픽업 조합이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조합이? 네. 진짜요? 난 뭐 모르겠어 사실. 나는 쳐보니까.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장점이 있고 뭐 물론 이 메이플이 확실히 그 우리가 스트랫뉴에서 얘기하는 그런 메이플 사운드는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뭐 에스테크 우드의 로스티드 메이플에서 그런 로즈우드와 메이플의 중간적인 성향의 장점을 같이 갖고 가겠다라는 그런 걸 표방했기 때문에 그런 메이플 대 로즈우드의 구도는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리고 이것도 뭐 로즈우드라고 해서 우리가 메이플 로즈우드 비교하듯이 훨씬 더 사운드가 두텁거나 풍성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약간의 그 느낌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왜 세션 기타라고 아예 표방을 해서 나왔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은총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바로 한 주평 점수 드리도록 할게요. 다녀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아재 프로페셔널 드리겠습니다. 아재 프로페셔널. 네. 알겠습니다. 네. 아재도 이제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재도 확장하고 있다. 나는 아재다. 이네요, 완전. 네, 번째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재 204 N이 non recessed잖아요. 네. 네. 저는 이 모델 non limited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가 없는 확장성에. 혹시 배웠어?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33, 사운드 33, 네.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3점이고요. 네. 은총씨 사운드 33, 가성비 17, 편의성 19, 디자인 17 해서 총점은 86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6 해서 총점은 84점이고요. 평균 점수는 84.33. 자, 역대 스쿼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듀젠버그랑 듀젠버그 셀렉터 킹왕짱이랑 그렇습니다. 공동 3위입니다. 듀젠버그의 스타 플레이어 25주년 기념 네. 모델하고 스타 플레이어 TV와 동점을 받았습니다. 84.33. 훌륭하네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역대 스쿼드 최고 점수에서 아재가 1위, 3위를 기록하는 지금 기염을 아재가 토하고 있어요. 진짜 좋긴 좋나 봐요. 좋습니다. 지금 보면 남이야기 하듯이 좋긴 좋나 봐요. 아재 좋긴 좋나 봐요. 우리 점수. 자,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2402가 있잖아요. 아재 2402가 지금 1위인데 2402를 제가 32, 18, 30, 28, 19, 16 뭐, 이렇게 줬었는데 저는 그거에서 이제 1점이 낮아진 게 뭐냐면은 그 편의성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게 큰 차이가 없기는 한데 다이나믹스 10을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다이나믹스 9과 10에서 또 오는 그 느낌 차이가 또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네. 그래서 거기서 편의성에서 1점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랑 사운드가 1점 올라가고 예. 가성비가 1점 떨어지고 예. 동일합니다 거의. 그렇죠. 그리고 은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랑 사운드 동일하고 가성비가 하나 떨어졌고 편의성이 하나 떨어졌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디자인. 왜냐면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암 나는 이 암을 좋아하는데 이거 분명히 불편해 하시는 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충분히 그 암 업에 약간 불편함 느끼시는 분들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암 암을 안 하니까 프레이즈가 틀려요. 아 물론 그러니까 뭐 암을 안 꽂긴 했지만요. 근데 이제 업이 안 된다는 네, 업이 안 된다는 생각에 여기 딱 막히면은 딱 막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점수예요. 평균 점수로 따졌을 때 한 1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에 이제 최상위권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고득점이 나오는 모델들을 보면은 일단 사운드가 무조건 30점대 초중반 에다가 나머지 세 개에서 하나도 털리는 게 없어야 돼. 맞아 맞아. 그래야지 다 털리는 게 그래야지 없어요. 고득점이 나와요. 그래야지 초고득점이 나오는 것 같아. 자, 오늘 아주 인상 깊게 또 아재 204N 처음으로 만나는 아재 로즈우드 집안 너무너무 반갑게 잘 봤고요. 앞으로도 204N 말고도 2402에서도 또 N 또 모델이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논 리세스드 모델 말고 또 그냥 일반적인 리세스드 모델에서도 그냥 이 픽업 세트만 하이페리온 말고 이 포르투나에다가 로즈우드 집판만 박아줘도 이게 굉장히 수요가 많이 창출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물론 수급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 마음대로 로즈우드 내놔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좀 앞으로 보였으면 좋겠는 모델이었습니다. 참 기타 잘 만들었네요. 자, 오늘 204인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모델 스쿼드 리바이벌도 좋고 새로 나오는 좋은 모델도 좋습니다. 많이 많이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